한화생명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보험사의 비전 달성을 위한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달 고객 중심 경영 선포식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일환으로 이번 달에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국내 3대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보험금 지급 능력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한화생명 이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화생명의 고객중심경영 실천을 위한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마케팅실, 리스크관리실 등두 개의 조직을 개설하고 마케팅실 내에 고객전략팀과 브랜드전략팀 등 고객중심경영을 시행할 수 있는 두개 팀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팀을 리스크관리실로 확대해 고객자산 안정성을 위한 통합리스크관리에 나설 계획이며 신사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원년인 2013년 경영체계를 고객 지향적으로 전환해 고객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국내 3대 신용평가 기관인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보험금 지급 능력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신용평가 AAA를 받은 이후 6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한화금융네트워크 한화생명 이주연입니다.